상품권을 나누어 드렸고요. 경품으로 접시 받침대를 준비해서 7월 12일까지는 이제 세일 기간이고 저희가 13일 날 오후 2시에 경품 추첨을 합니다. 예, 시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상인회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시장을 홍보하고 구청과 연계해가지고 동행 세일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시장 나들이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통하여서 많은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주위변에 있는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후에 장을 많이 그래도 보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홍보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좁아져버심이 많아서 좀 그런 쪽은 미숙한 것 같아도 일단 우리 눌레 생산이나 이런 데는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드릴 수 있는 거 뭐 얼마치 사면 얼마를 세일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다시 또 재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권을 드리는 행사가 손님들한테 더 잘 맥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하였던 시장 마들이에서 상인의 점포 두 점포에서 3만 원 이상 구입한 분들에게는 우리 상품권을 나누어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한 점포에서 2만 원어치 물건을 구입하신 고객에게는 우리가 경품으로 접시 받침대를 준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이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12일까지는 이제 세일 기간이고 저희가 13일 날 오후 2시에 주민센터 앞에서 경품 추첨을 합니다. 이제